스페이드 제이 12번째 스페이드 퀸 마지막 스페이드 킹. 잠시만요, 이 카드가 아까 화살표 카드 아니었나요? 오! 아, 오늘은 그 제 마술을 도와줄 부모님이 안 오셔서요, 심사위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아, 제 마술 20년 차인데 아직도 이렇게 큰 무대 서면 많이 떨립니다. 진짜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긴장할 때면 항상 저를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 기호들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 화살표를 가지고 카드 마술을 보여드릴까요? 결국 카드 마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되는 카드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수많은 카드들 중에서 에이스 4장을 찾는 마술입니다. 그 전에 카드를 잘 샀고요. 우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신기해. 첫 번째 에이스 갑니다. 우와, 제가 카드 한 장을 잡았는데 이 카드가 바로 첫 번째 에이스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카드입니다.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잠시만요. 여기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이 화살표는 제가 실수하거나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를 도와줄 카드예요.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스페이드 에이스까지 찾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아진다. 화살표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네. 이 화살표 카드는 제가 계속해서 이쪽 주머니에다가 잘 꽂아두도록 하겠고요. 현재 저는 에이스 4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장준 감독님, 카드를 최선을 다해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력 좀 보여주세요. 많이 섞어, 많이 섞어.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와, 진짜. 아, 너무 너무 잘 섞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현재 클로버 다이아몬드 하트 스페이드. 한혜진님, 네. 좋아하는 손가락 하나만 펼쳐주시겠어요? 다행입니다. 아무거나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카드요. 확인해 주시고 심사위원분들, 뒤에 있는 분들 다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온 물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네, 비어있는 지갑이에요. 네, 비어있는 지갑. 돈이 없다는 뜻이죠? 자, 어찌됐건 나머지 에이스를 보게 되면은 다이아몬드, 클로버, 하트. 그렇다면은 스페이드 선택하셨겠네요? 네. 저한테 주시고요. 마술은 아닙니다. 스페이드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이 대회를 위해 진짜 오랜 시간 달려난 이 손기술로 모든 스페이드 다 찾아볼게요. 어? 봐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카드에서? 13장, 13장이죠. 스페이드 13장. 시작하시죠. 에이스 2 야. 3 4, 그리고 5가 도와줘! 여기 있고요. 우와. 6 우와. 7 우와. 8까지가 제 기술의 한계예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이 화살표 카드를 가지고 아홉 번째 9 스페이드를 찾습니다. 자, 이 카드를 주목해주세요. 네, 끝났어요. 보시면은 와. 땡큐. 와. 와. 이 나머지 세 장의 에이스는요, 제가 가지고 온 지갑에다가 잘 넣어서 옆에다가 이렇게 잘 치워두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 화살표 카드는 이 주머니에다가 꽂아 놓을 건데, 네, 바꿔치기 안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장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카드를 3등분 나눴어요. 그 이유는 메뉴에 있는 카드가 바로 잭, 퀸, 킹이기 때문이죠. 야! 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페이드 제이는 어디 중간에 있는 것 같고요. 이 카드를 주목해주세요.
오, 오. 화살표가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카드가 스페이드 J는 나중에 나올 것 같고요. 잠시만요. 에이스? 에이스? 어? 아까 저기 넣었잖아요. 예, 이 세 장의 에이스가 저 지갑에 있었죠? 제가 분명히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역시 마지막 주인공들은 평범하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11번째 스페이드 제이, 12번째 스페이드 퀸, 마지막 스페이드 킹! 잠시만요, 이 카드가 아까 화살표 카드 아니었나요? 오, 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스페이드 퀸을 찾게 됩니다. 땡큐! 와! 와! 와, 큰일 날 뻔했네. 아, 잊은 게 있어요. 이제 진짜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우리 감독님께서 직접 카드 섞어주셨죠? 네. 엄청 많이 섞어주셨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카드를 보게 되면요, 클로버 에이스부터 2, 3, 4, 5, 6, 7, 8, 9, 10, 잭, 퀸, 킹, 다이아몬드 에이스부터 2, 3, 4, 5, 6, 7, 8, 9, 10, 잭, 킹, 킹, 하트 에이스, 역시 모든 카드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와, 오늘도 이렇게 화살표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공연을 마쳐보았는데요, 이렇게 나만의 화살표 방향대로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간 마술 같은 일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술사 도기문이었습니다. 와. 신기하다. 사실 근데 우리가 다 얘기는 안 했지만 또 마술사별로 좀 불안할 때도 있고 마음을 놓고 올 때가 있고 한데, 도기문 씨 마술은 마음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봤을 때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전, 연출, 표현 이런 것들이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이유가, 얼마나 몸에 익어 있으면 트릭의 어떤 그 능숙함도 중요하지만 아, 그 캐릭터가 주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참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 또한 도기문 씨가 가지는 또 트릭의 한 종류지 않을까. 저 캐릭터도 어떠한 이 트릭의 한 일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도기문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